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민간인 사찰에 끌어들인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장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권력기관 장악의 결과가 국민을 공포의 일상으로 몰아넣는 폭압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이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민간인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히 민간인 사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빙자하여 연일 노조를 악마화하기 바쁘더니 이젠 국정원이 윤석열표 노동탄압의 선봉에 나선 것인지 엄중히 묻습니다. 문중인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역사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정원 개혁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금지시킨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까?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간인들을 촬영한 국정원 직원은 소속이 어디이고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나섰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의 불행한 역사로 회귀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